138kg에서 78kg으로 60kg이냐? 지방을 덜어내고 염증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냥.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치. 웬만한 운동보다 더 많이 있는. 자전거 100kg 탄 것 같아 지금. 본인 소개를 한번 멋있게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138kg에서 현재 78kg으로 몇 배인 거야? 몇 배인 거야? 60? 몸속 지방을 쏙 빼고 염증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전석영이라고 합니다. 무려 60kg 분량! 와, 소름돋아. 와, 와, 60! 60? 와. 자, 보시면. 오. 예. 와. 제가. 저는 일생이 약간 그랬었어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2.6kg로 태어났어요. 미숙아요? 2.6kg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2.5kg부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2.6kg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냥 쭉 남들보다는 살이 쪄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0kg 정도 유지를 하다가 제가 또 결혼을 한다고 단기 주사도 맞고 다이어트를 해서 104kg까지 뺐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무럭무럭 자라서 138kg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와. 이야. 아니 이 정도면 사이즈가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옷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쪘었는데 지금은 그냥 옷가게를 가도 제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을 정도? 이게 좋아, 맞아. 네. 이게 어떻게 뺀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왜냐면 10kg, 20kg만 말도 안 해요. 무려 60kg를 감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인생이 그냥 다이어트였어요. 맞아. 왜 그런 표현 인생이. 많이 하잖아요. 인생, 다이어트,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예전에 유산소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두 달 반 만에 50kg를 감량한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두 달 반 만에요? 네,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세 숟가락을 하루에 그것만 먹고 줄넘기하고 반신욕을 해서 살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분이 다 빠지면서 어찌도 네. 이거 안 먹어서 어우 정말 괴로웠겠다. 세 숟가락. 네, 그래서 체중이 쭉쭉 줄어드는 건 보이는데 몸이 이제 살이 다 처지고 얼굴이 막 노란색 빛을 띠고 그리고 머리숱이 제가 진짜 많았었는데 정수리가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휑이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영양 부족이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살 많이 빠졌다 이게 아니고 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때 실제로 제가 빈혈도 너무 심해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래대로 식단을 했더니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두 달이 안 되는 한 달 조금 넘은 사이에 그 50kg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체중은 돌아왔는데 건강상한 거는 하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 천천히 가더라도 건강하게 살 한번 빼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요요 없이 4년 5개월째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도 총 60kg를 감량했는데 지금도 네 목표가 또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제 몸속에 지방을 덜어내고 염증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러 왔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저 빨간불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예. 어떤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워낙 빼야 될 살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제가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딱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으려고 했고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으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할 때 꼭 길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게 다예요? 어떤 운동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실 텐데 여러 가지 해본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걸 오늘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근력 운동 하기 전에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제 없던 발목이 생겼고요. 제가 무릎부터 발목까지 그냥 살이 빠져도 일자였거든요. 이렇게 폭이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없던 발목이 생겼고 또 체중이 같더라도 몸 라인이 달라지는 게 맞아. 제가 제 눈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확실히 살 빠지는 속도도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이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칭, 월드 그레이티스트 스트레칭입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거참 과하네요. 제가 근력운동을 되게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스트레칭을 근력운동 전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안 하더라도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스트레칭은 꼭 하거든요. 좋지.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칭. 우리 몸신을. 그만하세요. 자, 예. 이 상태에서 현재 오늘의 몸으로 만든 그 시작이 되었던 스트레칭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예, 마이너스 60kg, 60kg을 감량하셨거든요. 자, 이분과 함께 저 잠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선 편안하게 서주신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주시고요. 여기서 무릎이 굽어지지 않도록 쭉 내려가 주세요. 짚으시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유연하시네. 아니 그거 안 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안 됐을 것 같아. 안 닿는 사람 있는데. 네. 하시잖아요. 말리지 마세요. 만약에 속이 쓰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이렇게 무릎을 안 굽히고 쭉 펴주시면 벌써 여기가 다리 뒤쪽에 있어요. 거든요. 엄청 당기지.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이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주시고 이게 전신 운동이고 코어 근력 강화에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천장을 찍어주고 진짜 유연하네. 이때 시선은 손끝을 따라서 천장으로 각시다. 지탱하고 있는 팔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넣어주고 시선은 손가락을 계속 따라갈게요. 이러면 상체 전신 스트레칭도 되고 이때 중요한 건 뒤쪽 다리가 쭉 뻗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쥐나? 엄청 유연하시다. 세 번 반복해 주시고 네. 이렇게 살짝 풀어주신 다음에 네. 다시 다리를 살짝 스트레칭을 다시 다리 뒤 완전 당기는데 뒤쪽 다리를 무릎을 다 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살짝 다시 굽혀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주시고 쭉 뻗어주시면 척추 근육을 따라서 여기도 스트레칭이 되고 이렇게 런지 자세로 내려가 주시면 여기 앞쪽이랑 뒤쪽까지 다 스트레칭이 됩니다. 전신 다 자극시켜주는 이걸 그냥 유튜브만 보고 하신 거예요? 예. 선생님 없이. 그리고 다시 똑같이 내려가셔서 다리를 원위치 시켜주시고 이제 반대할 플랭크 자세. 여기에서 무릎부터 천천히 내려가세요. 바닥에 붙이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가슴부터 차례대로 복부 이렇게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주신 다음에 쭉 당겨서 산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플랭크 자세를 잠깐 1, 2초 유지해 주시고 네. 다시 무릎을 내리고 이것도 3회. 완전 전신을 펴봅니다. 3회인가? 다시 천천히 처음처럼 걸어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올라오시죠? 그렇게 몇 세트를 하는 겁니까? 총 이거 한 세트 하는데 2분 정도 걸리는데 예. 네, 저는 한 5번 정도. 5 세트. 아, 10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 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히. 네. 자, 지방을 빼고 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잘 드시고. 운동도 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에 비밀이 있군요. 네. 오. 네. 오. 제가 5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식단은 바로 오모모모. 바로
대왕 샐러드에 원신 식사마다 원신 식단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샐러드를 저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한 그러니까. 번에? 네, 저는 이거 실제로 제가 한 끼에 먹고요. 이런 식으로 삼겹살 한 줄 아니면 네. 소고기 뭐 이 정도 해서 소금 후추로만 간을 했고 여기에 드레싱을 빼면서 약간 쌈을 먹듯이 그런 식으로 먹으면 포만감도 들고 맛있는 걸 먹으니까 스트레스도 확실히 덜하고 폭식이나 뭐 과식으로 이어질 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긴장 많이 하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내 몸을 위한 다이어트는 몸무게를 정상 체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내 건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네,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도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꼭 끝까지 다이어트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석영 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